아줌마? 와, 진짜 아줌마 맞구나. 이 자식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줌마를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와, 진짜 첼로 전공하셨구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바람직한 소년이네. 아줌마가 말 좀 놔도 되지? 아이, 그럼요. 저보다 한창 어른... 아, 죄송해요. 제가 아는 아주머니랑 너무 닮아서 그냥... 신선하네. 보통은 돌아가신 어머니나 헤어진 연인이랑 많이 닮던데. 아, 통했다고 생각하면 우산이고. 아, 저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 하지만 그분 굉장한 미인에 엄청 지적인 분이세요. 감사하라고? 아니, 위로받으라고? 아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답다고요. 뭐 금단의 사랑 같은 거 아니? 아니요, 무슨... 그분은 저한테 은인 같은 분이세요. 제가 한창 방황할 때 밴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결국은 너도 밴드니? 다들 창의력하고는 진짜. 네? 남자들은 왜 대체 여자들이 밴드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오늘 공연해요. 시간 되시면 보러 오세요. 밴드맨이었구나. 내 첫사랑도 밴드맨이었는데. 아, 정말요? 남자들은 왜 여자들이 밴드를 좋아한다고 생각할까? 와, 진짜 아줌마 왔구나! 아, 근데 왜 그때 공연 보러 안 오셨어요? 따님이랑 같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나 딸도 있니? 예, 따님도 첼로를 하신다고... 야! 어머, 2학년 3반 교실 갔더니 체육 수업은 이미 끝났던데 체육복은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5분 만에 튀어오라고 했지 내가. 나 지금 급한 일 생겨서 잠깐 가봐야 돼. 아직 수업 안 끝났는데 어디 가? 나봐, 나봐 잠깐. 아, 나 이제 영입하러 가는 중이라고. 지금 안 가면 놓친다고. 그럼 밴드 못 구한다고. 오늘은 복합관계 대명사에 아주 좋은 문장을 내가 칠판에 써봤다. 내가 한번 읽고 나서 해석을 해볼게. Whoever would b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이차! 집중! Yes, teacher. My 수업! 레전드! 와우! Wow.